4월 17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 시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폭파하는 분노, 곳곳에서 항의 시위 전개입니다. 15일 미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사업장 영업 재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켄터키 주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러다 굶어 죽겠다, 영업장을 재개장하라 등의 구호를 들었습니다. 또 미시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한 시민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안 됐지만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취약계층으로 몰리고 있다 며 생계 위협의 위기로 시위에 나오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최소 2,200만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총 취업자인 1억 5,500만 명의 14%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예년 평균 한 달 8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을 비교할 때 27배 이상 신청자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경제 위기, 민생 파탄으로 미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죽거나 돈 없어서 죽거나의 차이일 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전에 미국 디즈니 월드는 4만 3천 명을 일시 해고시켰고 미국 최대 가전 판매 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이번 주말에 5만 1천 명을 일시 해고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민중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사회적 모순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COVID-19 이후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가계 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빚더미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필연입니다. 거리에 모인 미국 민중들의 분노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로 향해야 합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전쟁과 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이 자본주의의 구조를 깨부수고 민중 중심의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 시위 마치겠습니다.